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미니미니쿵 15번째 이야기. 탄피대장은 겁쟁이? 이곳은 미니하우스. 안녕 친구들. 그런데 오늘은 찰칵이가 안 보이네. 어? 찰칵이가 저쪽에서 뭔가를 찾고 있어요. 찾아라 찾아라. 아하. 어? 어! 어머나 찾았다! 빠빠라빠빠! 바퀴! 저 바퀴면 하늘배를 만들 수 있겠어? 닥터 까까? 그래 충분해. 그럼 어서 바퀴를 가져오자. 누가 가져올래? 오송이? 난 저번에 가시폭탄에서 허리가 아파. 그래? 그럼 콩이는? 아유, 난 감기에 걸렸어. 뭐야? 그럼 누가 내려가지? 단피대장이 내려가면 되잖아. 어? 나? 나보고 내려가라고? 와, 안 돼! 왜 안 되는데? 응? 그러고 보니 이상해. 장풍이는 헬리콥터를 조종하고, 찰칵이는 1층을 감시하고, 딩동댕은 2층에 전기를 만들고, 오송이는 가시폭탄으로 시루를 공격하는데 넌 하는 일이 없잖아. 나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있거든. 에휴, 겁나서가 아니고. 맞아. 단피대장은 겁쟁이. 겁쟁이. 아, 딩동댕 너희들. 뭐야, 깜깜해. 빨리 돌려. 그리고 나 정말 알레르기 있단 말이야. 어? 근데 모두가 뭐 하는 거지? 우와, 여기 바퀴가 있었나? 이걸로 뭘 만들게? 자동차? 자전거? 어서 만들자. 완두 뭐해? 어서 가져와. 알았어, 형. 그쪽으로 가면 어떡해? 너 어디 가? 지금 가고 있잖아. 무겁다고. 아이고 참나. 다 만들면 나도 태워줘, 형. 안 돼. 드디어 완성. 시루님이 좋아하실까? 그럼. 이제 일어나실 때가 되셨는데. 시루님! 시루님, 그만 일어나세요. 뭔데? 이게 뭐야? 썰매예요.
시루님 도와드리려고 만들었죠. 자자자자, 어서 타세요. 그럴까? 맘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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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재밌겠다. 자, 타셨으면 갑니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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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재밌네. 호두, 달려! 달려! 알레르기만 없었어도 내가 바퀴를 가져오는 건데. 어, 그래? 그럼 걱정 마. 난 방법이 있어. 어? 뭔 소리야? 자, 하이용! 자, 자자자자, 이걸 타고 가면 돼. 어? 그게 뭐야? 이건 내가 만든 쳇바퀴 자동차. 고양이 털을 완벽하게 막아주거든. 정말? 자자자자자, 어서 가서 네가 겁쟁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. 알았어. 아이고. 괜찮을까? 쳇바퀴 자동차를 타고 1층을 내려간 탐피대장. 탐피대장은 바퀴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?